아이디어 탄다. 자, 이제 여기를 반토막을 내버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최강을 해버릴 거예요. 구멍 뻥뻥 뚫리면서 우리 자원 차겠지요. 자, 자원 채워봅시다. 과연 무슨 자원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애들 보내겠습니다. 파병! 좋은 내원에게 당연히 애도를 하지. 불로 뛰어들어가는 거 아니야. 불로 뛰어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무슨 자원이 나올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 보자고. 이거 뭐야? 아, 코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군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걸. 그런 아들 죽어버린 거야. 니가 오네. 공간 발견 어디? 안쪽에도 공간이 또 있네. 그니까 마음대로 지구 이거 지도상 어디든지 마음대로 클릭을 해버리면 밀어버릴 수 있는 병력을 가지고 있어. 오케이, 일단 여기 강철이 있으니까 여기는 다음에 이제 또 가로조로 또 한번 쑥 한번 구멍을 내주고. 여기도 강철이 있네요. 여기 뭐가 많은데? 여기 뭐가 우프로 많구만. 강철 같은 거 이거 싹 해가 기지로 옮길 겁니다. 오케이, 다 채웠다. 다음 이제 마지막 여기. 회전의 아들은 만능이라고. 오케이, 대충 견적 다 나왔네요. 자, 뭐 이런 것도 돼. 뭐 한 줄 한 줄 뭐 한 줄 뭐 자원 찬능용.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이제 저쪽 광산이 아예 분해가 되겠지. 좀비 나오기 전에 빨리 다 해야 돼. 좀비 나오면은 감염시키기 때문에 좀 떨어져야 됩니다. 좀비는 아무리 센 뭐냐 유닛도 좀비로 만들어버린다고. 그 전에 빨리 해결해야 돼. 빨리 움직여. 기분이 좋지 않은 뭐가 문젠가. 아까 가옷 입고 있네. 뭐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아군 죽은 걸지. 그렇구만. 아군 죽은 게 그 발견돼 갖고 지 아가씨는 기분이 별로 안 좋네. 아군이 죽었으니까 눈앞에서. 뭐야? 아하, 야, 우리 작업 중일 텐데. 네 명인가? 부대 직결. 저격수 배치. 준비되는 사람부터 발포. 쏘아! 헤드샷. 방어막 깨졌고. 쨔쨔쨔쨔쨔쨔쨔쨔쨔쨔. 오, 야, 죽었어. 접근전 했쌤. 야, 접근전 한 대 맞으니까 뭐냐 너무 극하다. 그 이동속도가 떨어져 버리니까 골치 아프네. 쏘아!
거리 유지하면서 제거합시다. 오카이. 야, 남기지 마. 딱 죽여. 자, 1렬로 도망가시네요. 가가 잡아오세요. 야, 대원 2명 전사했다. 자주포 가리고, 이거는 그거. 대물 저격총. 12.7mm, 대물 저격총. 한 마리 도망갔고, 나머지는, 딱, 그거 뭐냐, 조정해서 들고 와. 야, 우리 대원 하나가 또 죽은 게 좀 아쉽다. 다 기계인데요? 예, 가면 됩니다. 여기는 이상한 곳이기 때문에. 예, 저거는 태초에 생명체만 관리, 그, 감염시키는 게 아니야. 기계도 감염이 돼. 우리 대원이 10명이 되었다. 하여튼 야들이 아무리 그 개조돼서도 인간 범주니까. 인간의 범주니까. 대체 건물도 감염시키는데. 야, 빨리 이제 우리 10명 남았거든. 대원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 서두르는 것이 좋을 거야. 파견지. 파견지에서 우리가 지금 뭐냐, 골치 아픈 게 좀 많네요. 골치 아픈 애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금방 해결되겠지. 야들 걔도 한번 꼬셔봐. 얼로 안 들어올래. 한번 꼬셔봐. 풍력발전기라도 세야되나? 전마들도 이거 정말 때리니까 엄청 아프네. 리볼드에서 브리진 아키텍트.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비경대 파견지니까 나중에 여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래보면 목소리 재밌지. 죽으면은 인육됩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기서 죽으면 인육됩니다. 죽으면은 그냥 가는 거야. 폭염이야. 잘못하면 또 뭔가가 썩을 수 있겠는데. 실내 온도를 마이너스로 낮춰. 연구를 좀 먼저 좀 신경 쓰는 친구들을 좀 더 부르라고. 연구가 우리는 좀 필요하니까 연구를 좀 더 해. 좀 더 빠르게 하라고. 다음 게 운동장.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아. 그러면은 죽어야지. 응? 자, 빨리. 좋아, 하이. 뭔가 이건 또. 배로. 제영신 나갔네. 야, 처형시켜. 다형 집행. 헤드샷. 배로를 처형시켰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는 처형시키겠다. 사형 집행. 우리는 자랑스러운 비행국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반기들은 모든 적을 처형시키겠다. 방금 왜 그런 거냐고. 그러니까 원래 일반 사람으로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을 잘라가 인육을 만들잖아. 적들을 잘라가 그거를 인식이니까 그걸 보면 멘붕을 해. 실제로 그래. 사람이 사람 자르는 거 보면 멘붕합니다. 게임이니까 뭐 사람 죽이고 할 수 있는 거지. 막상 사람 죽이고 하잖아, 일반 사람 멘탈 깨집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그래. 너무 현실 반영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경대 대원들은 그딴 거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욕구 자체가, 입맛 자체가 이제 사이코패스에다가
사람 죽여도 신경 쓰지 않는 사이코패스에다가 욕구로 조화와이어라는 게 박혀 있습니다. 예, 쾌락회로가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지간해가 문제 안 생겨. 열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 죽어도 신경 안 써, 솔직히 얘기하면. 얀마들은 사람을 죽이는 걸 즐기면 즐겼지 그걸 신경 쓰는 놈들이 아니야. 로봇하고 다를 게 없어, 얘들은. 태초에 뇌에 칩을 박아놨어. 와, 하면서. 얘들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흡조폭탄. 강철. 이거는 그거잖아, 방벽이잖아. 약간 낮은 벽, 못 넘어오게 만드는 벽 있으면 좋지? 어두컴컴한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토치라도 좀 박아놓을까? 안 보여? 너 좀 환하게 만들어야겠어요. 부수면 죽인다. 만에 하나 너희들이 이거 뭐냐 전선 부순다, 너희들을 죽여버린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니들 방에 설치해주는 줄 알아? 자, 거실은 그냥 횃불 박아. 거실에는 그냥 횃불을 박아버리자. 어두워가 씨 뭐 보이진 않는다. 오케이. 자, 이 정도 되면은 좀 화나겠지. 야, 횃불 박아. 횃불을 박아라. 좋아. 차라리 횃불 박는 게 더 효율적이어 보이는구만. 통나무는 제법 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전력 소모량이 아마 딸릴 거란 말이야. 이거 하나 더 세워야 돼. 뭐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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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전기는 위험한 거야. 야, 폭염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거? 아, 좀비 떴다. 환장하겠네. 야, 좀비 떴어. 이거는 정말 막아야 돼.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 최악의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전 대원은 현재 구역 1구역으로 전부 빠르게 이동하기 바람. 문제가 생겼다. 전부 대피로 안으로 대기. 좀비한테 물려갖고 감염돼버리면은 이건 뭐 답도 안 나와. 그대로 그냥 불조 개방이라고. 비상! 화병 중인 아들 전부 돌아오고. 입구를 시멘트로 막고 터렛을 설치한다고? 그러면은 입구를 막아버리면은 이런 약한 벽들을 뚫고 들어옵니다. 정 들어올 데가 없다. 여기 뚫고 들어옵니다. 이거 채굴해가 뚫고 들어와요. 차라리 입구는 열어놔야 돼. 그래야 이제 아들이 일로 유도가 되지. 입구 열어놓으면은 일로 안 뚫고 들어오거든. 일로 돌아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있잖아요. 무조건 여기 지금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미친놈들이 오고 있다. 좀비 출현.
좀비. 그러니까 유도하는 거지. 좀비가 막 지금 채굴해가 막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친구들이에요. 일단은 야들이 한 2까지 오면은 비상경 내려갖고 전부 대기해놔야겠다. 온다. 아군? 야들 이거 이 뭔 장비 뭔데? 야 몽둥이 갖고 좀비 잡으면 안돼. 입맛 두들겨 맞고 가면 될거야. 아 저 따구 무기 갖고는 택도 없는데. 누가 씹 저 따위 무기로 좀비를 잡는데? 미쳤나봐 저것들. 좀비 안 들어오고 이제 자들 잡으러 간다. 아 야 둘러싸였잖아. 야 좀비한테 둘러싸였어. 환장하겠네. 잡을 것만 더 늘어났네. 부대 직결 비상 고고고고고고고고. 인질 유인해서 뭐 하려고. 인질 뭐 좀비 밥 주려고요? 왜 좀비 숫자도 늘리지 왜. 좀비 숫자 늘리려고. 안 그래도 좀비가 골치 아픈데 좀비 숫자 늘려갖고 막 쇼타임 한번 만들어보려고. 그것도 뭐 그렇게 내가 추천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신박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네요. 저격준비. 어차피 좀비도 저격총 한대 맞으면 가는거야. 그냥 팔다리고 나발이고 다 날라가. 어떻게 됐어? 아 임마 두들겨 맞고 있다. 더 골치 아파졌다. 어 감염됐어. 임마는 죽으면 좀비로 살아나. 빌어먹을 발.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좀비가 보호막치고 뛰댕기네요. 돌아버리겠네. 야 신납니다. 이 친구들 감염됐거든. 야 죽어도 감염 안 됐을 수도 있네. 야 근데 감염됐네. 몸통에 좀비 바이러스 퍼졌다. 이마도 마찬가지. 좀비 들어온다. 또 간다? 좀비야 빨리 들어오렴. 좀비 대장 있는 것 같은데. 인마가 대장이네. 자 봐봐 인마들 일어난다 갑자기. 두 킬 하면 일어나 갑자기. 시간 지나잖아요. 인마 시체 없어져 있습니다. 걸어 댕기고 있을 거예요. 좀비는 본능적으로 사람이 닌지 알아요. 그 대신 좀비는 불을 지르진 않습니다. 자 이거 끝. 스나이퍼! 우리 저격수들 우습게 보면 안 되지. 너희들이 이쪽으로 돌으면 한 방에 벌릴 수 있다. 이 정도 거리부터 사격됩니다. 스나이퍼 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야. 총탄! 총탄! 한 방에 다 날아갔다. 꽝! 끝! 우리 스나이퍼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지. 너희들이 오기 전에 끝낼 거다. 야 이제 조금 몰려옵니다. 차라리 다음 벙커를 여기다 건설해야겠다. 이거 밀어붙고 일자로 만들어갖고 벙커를 여기다 진짜. 그러면은 열로 들어오는 순간 다 총 맞아 골라갈 거 아니야. 이건 또 뭐 미친 소리야. 와 신난다. 오 신난다. 근데 좀비하고 야들하고 적대관계인데 싸울텐데. 우 더욱더 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삐까뻔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마들 어디 공격하려나? 대리석벽 공격해라. 냉방기 오케이 그럼 됐어. 좀비하고 야들하고 만나면 싸울텐데. 야들 좀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야들은 어디 보면 프로토스 같은 아들이고 좀비는 어떻게 보면 저그거잖아. 야들은 이제 테란이고 프로토스 안 좋아합니다 별로. 좀비 별로 안 좋아해요. 오케이 넘어왔다. 대전차병 하나 맞나? 종전기포 하나 미니건 하나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야 좀비 자 서로 공격할 겁니다. 서로 싸워요 야들은. 야들은 어여분 정화자들 이거지. 야 그래 프로토스보단 정화자에 가깝네. 우리는 마나무한 뭐냐 캐리건 요원급. 야들은 정화자들이야 그냥. 별로 안 좋아해. 돈 나왔다. 맞다 좀비가 막 돈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식사 가지고 있고 야는 없네. 야 정화자들이 오면서 다 쓸고 댕겨.
뭐지? 야들은 감염도 안 돼, 심지어. 이마들은 감염 안 된단 말이야. 핵쌤! 야들은 온리 전부 기계이기 때문에 감염이 안 돼. 일단은 좀비는 인마들이 다 잡았고요. 자,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도 대물 저격총 한 방이면 갈걸? 넣든 졌든 뭐 대물 저격 한 방이면 가. 니가 뭐하는 놈인지 모르겠지만 대물 저격총 한 방이면 갑니다. 끝났어. 죽었어. 총상, 흉부 총상 한 대 딱 맞으면 끝이야. 데미 60 들어가. 한 방에 갑니다. 잘 봐봐. 당! 끝! 하나 죽었고. 자, 한 대 맞아서 버텼어. 끝! 자, 이제 탱크 남았어요. 인마들 탱크 두 대. 인마들만 잡으면 끝입니다. 아, 좋아요. 내부는 인마들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 전투 끝나면은 여기에 무조건 벙커 건설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벙커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를 좀 더 답시다. 오라, 빨리 와라. 우리는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언제든지 오라고. 좀비를 자르면은 좀비는 좀비 가죽이 나와요. 좀비 고기는 안 나옵니다. 야, 굶주리고 있어. 빨리 와. 야, 교대 좀 하자. 너 밥 먹었지? 일로 와. 교대 근무 서야 될 판이다, 이씨. 교대. 아, 핵느려. 1시 끝났고요. 나이가 2085살이야. 역시 정하자. 야, 경계. 교대, 교대. 그러니까 이게 발사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이게 엄청나게 쎄. 여기 오면 우리 사정거리입니다. 너 밥 먹으러 가. 다섯 명이면 충분히 다 잡아. 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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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동이 착살나기 시작했고요. 명중! 자, 제압! 다음! 그래, 원거리전에서는 우리는 절대 누구한테도 지지 않아. 예, 부산, 야는 이번에는 217시에 살았네요. 217년 살았어요. 어? 야, 좀만 기다려. 입만만 쏘고 가자. 끝! 올 클리어! 올 클리어, 제한 해제. 매우 유감이었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요새화 시키자. 오자마자 했어야 될 짓이었는데, 조금 늦어버렸네. 여, 벙커 건설하고요. 벙커는 여기다 건설될 것 같네요. 야, 가라! 먹을 거 천지야. 좀비 갈아갖고 좀비 가죽 팔고, 좀비 가죽 생각보다 인기 많거든. 좀비 가죽은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 질기거든. 몇몇 방탄복들이나 그런 데서 정말 좋게 봅니다. 사이드 칼도 비싸지. 그래서 벙커 여기 하나 놔두는 거야. 벙커를 여기 하나 하고 저기 하나 놔두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저 밑에 뚫고 들어오면은 저기서 대응하라고 놔두는 겁니다. 리멀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저 돈덩어리지. 사이드 칼은 돈덩어리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사이드 칼 하나. 이게 2,000원이거든, 아마? 나 사이드 신공하면 좋아. 전막 갈아갖고, 우리 자본금으로 쓰면 되거든. 리멀도 나쁘지 않아요. 재밌거든.
일단 갈았고 여기 이제 벙커 건설하자. 자, 벙커입니다. 10-10이거든 어? 야, 기계 찾았다. 이게 필요했는데. 벙커 건설 중. 오케이. 대리석 벽으로 방벽 쳐. 여기 여 밑에 대응할 벙커도 하나 만들어 놓을까? 혹시나 여 밑에 뚫고 들어올라. 유튜브에서요? 아니, 유튜브는 지금 방송 안 하고 있어요. 저 오른쪽 위에 저 지금 뭐냐 저 여우놈 하나 저 한다고 유튜브에 방송하면 저 여우놈 꺼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하고 그냥 방송하고 있어요. 저 여우놈이 생각보다 용량을 많이 먹어갖고 재밌잖아. 그래도 유튜브에는 이제 제 영상은 다 올립니다. 그 대신 유튜브 영상은 싹 다 다 올려요. 유튜브에서 지금 라이브로 방송은 안 하고 있어요. 유튜브가 이게 성금 뭐냐 그게 좋긴 하지. 화질이 훨씬 좋긴 하지. 내 같은 경우에는 720p 60까지 지원하는데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오케이, 미니건 하나 얻었구요. 자, 먹고 살아봅시다. 자원이 좀 썩어가 좀 사라진 것 같긴 하지만 뭐 어떻게든 되겠지. 전기료 커다란 파편에서 금속 추출. 이건 뭐지? 상세 부패된 거. 사이드 녹이는 것도 있을 텐데. 사이드는 어디서 녹이더라? 사이드 해체하는 거 있었는데. 사이드 녹여갖고 그거 써먹는 거 있었는데. 뭐지? 집안에 지붕이요? 여기? 여긴 원래 없어. 원래 없게 만들어놨는데. 밖에 있는 거 전마들 거 다 옮기려고 하면은 좀 시간 좀 걸릴 거야. 아, 이거 기계만 있으면은 뭔가 좀 하겠는데 저 기계가 안 나온다. 약간의 도움을 받아가 기계를 불러볼까? 철은 얼마든지 구하면 되는데 기계가 안 나오네. 환장하겠네. 빰빰빰빰. 좀 더 움직이기 편하게 창고를 만들고. 아니 뭐 하다보면 나오겠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뭐. 하다보면 나오겠지. 압축된 기계. 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 기계가 없어갖고 저게 안돼. 아, 신의 힘을 조금만 빌려야겠습니다. 근데 신의 힘을 소환을 빌리기 아니라 스테이지로 되겠다. 보자. 기계 압축된 기계 없나? 없나보네. 화가 나는구만. 아, 스폰을 해먹어. 아, 좀 해박이긴 한데 몰라. 지금은 지금 당장 넘겨야겠다. 이거 알잖아. 뭐였지? 보자. COM PIA 어쩌고저쩌고. 야, 사료 치워. 저는 리몰드를 그니까 오만짓을 다 해봤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 다 배우고 있어. 근데 이거